지하철 환승 통로를 걸을 때 이상하게 벽 쪽에 마음이 놓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많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벽을 따라 걷고 계실 수도 있고요. 오늘은 왜 우리가 벽과 친구가 되는지 신경건축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시그모 택시스는 벽이나 경계 근처에 따라 움직이며 중심을 피하는 성향을 뜻합니다. 동물에게서 널리 관찰되지만 인간에게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 성향은 단순히 버릇이 아니라 감각과 기억, 공간인지, 그리고 안전 전략이 얽힌 복잡한 메커니즘입니다. 인간에게서도 벽을 선호하는 행동이 실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상현실과 실제 공간에서 사람들은 처음 탐색을 할 때 중심을 피하고 둘레를 따라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불안 성향이나 광장공포가 높을수록 이 경향이 더 강했습니다. 첫째, 가상현실 열린 공간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설치류처럼 주변부를 선호했습니다. 동물 연구와 인간 행동이 교차 검증된 셈입니다. 둘째, 실제 체육관을 개조한 대형 공간에서 인간들의 열린 공간 검사에서 벽을 따라 걷기가 불안 민감성과 광장 공포와 관련됨이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초기 연구에서는 가상과 실제 환경 모두에서 벽 선호가 학습 초기 탐색 전략으로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작업 기억 수행이 낮은 집단일수록 벽을 더 찾았습니다. 우리 뇌의 항해 시스템은 경계에 민감합니다. 해마 인접 부위에는 동물이 벽 가까이에 있을 때 발화하는 경계 세포가 존재합니다. 이 세포는 방의 크기나 모양이 변해도 경계에 맞춰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사람에서 그 단서를 엿볼 수도 있고요. 내측 측두엽의 격자 패턴 신호가 인간의 뇌에서 관측되고 장면 처리 영역인 해마 겨드랑과 후방 대상 피질은 장면의 경계와 막힘을 구분해 반응합니다. 말 그대로 벽은 뇌 지도에서 굵은 선입니다. 건축 경계는 목표와 방향 보호와에 관여합니다. 고해상도 기능적 뇌 영상에서는 경계 방향과 목표 방향을 해마계가 분리해서 표상한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자연 환경에서 사람은 조망과 은신의 균형을 선호합니다. 경계가 뒤를 막아주고 시선이 열린 지점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죠. 이 전통적인 가설은 최근 메타분석으로도 지지됩니다. 개인 공간과 신체 주변 공간의 신경 표면도 한몫합니다. 얼굴 주변 방어 공간은 대략 20cm에서 40cm 사이에 날카로운 경계가 있고 불안이 높을수록 그 공간이 더 커집니다. 벽은 그 경계 한쪽을 물리적으로 닫아주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 줄 원칙 다섯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 진입 구간은 벽을 따라 흐를 수 있게 입구 근처에 연속된 벽선과 낮은 시각적 복잡도를 제공하면 초기 탐색 불안을 줄이고 보행 경로가 빠르게 안정화됩니다. 앞서 본 벽 선호의 초기 탐색 특성을 설계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원칙 2. 경계는 단절이 아닌 안내선, 바닥 유도선이나 조명으로 벽과 평행한 시각적 레일을 만들면 군중의 경계 추정 본능을 부드럽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경계 효과를 모델링한 보행 연구와 현장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원칙 3. 조망과 은신의 균형. 대기 공간과 좌석 배치는 뒤가 막히고 앞이 열리는 자리를 기본값으로 두면 체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자연 경관과 실내 모두에서 검증된 조망 은신 선호를 반영합니다. 원칙 4. 모서리와 굴곡이 작은 여유. 곡면 벽과 못다기 처리는 벽 가까이의 궤적 흔들림을 줄여줍니다. 경계 근처 궤적 편차가 크다는 보고에 대한 디테일입니다. 원칙 5. 불안 취약 사용자를 위한 선택지. 혼잡한 동선 옆에 얕은 벽면 벤치나 보호감을 주는 대기 포켓을 두면 불안 성향이 큰 사용자도 공간을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경계 신호의 상관을 직접 반영한 배려입니다. 사람이 벽에 붙어 걷는 것은 소심함이 아니라 뇌가 경계를 이용해 안전과 방향을 빠르게 확보하는 효율적 전략입니다. 경계는 위협을 한쪽에서 지워주고 길찾기 기준을 제공하며 군중 속 흐름을 안정화합니다. 여러분의 걸음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다음에 긴 복도를 지날 때 벽이 주는 안심과 방향의 힘을 한번 의식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